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h. 24/7 chilling.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어떤 영상을 찍을까 이렇게 좀 디깅을 하고 있는데 The First Take 영상에 굉장히 좀 놀라운 에피소드가 올라와서 영상을 이렇게 키게 됐습니다. 일단 The First Take는 저도 즐겨보는 이제 일본의 가수들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채널이죠.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퍼포먼스들을 연출을 잘 하고 있고 한국에는 이제 또 딩고 프리스타일 같은 채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팝 가수들 그리고 뭐 힙합에서도 많은 래퍼들이 컨텐츠에 많이 출연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 에피소드를 보고 좀 너무 놀랐어요. 어? 태국의 유명 래퍼 시리건티가 The First Take에 나온 거예요. 어째서 나온 거지? 얼마 전에 베트남 래퍼들이 이제 칼라스 같은 채널에도 라이브 퍼포먼스 하는 게 올라와서 좀 굉장히 저도 많이 놀랐는데 The First Take에는 시리건티가 나왔습니다. 이야,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일본 구독자들이 굉장히 많은 채널에 나와서 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콘텐츠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시리건티가 무엇을 부르느냐, 이제 그의 공전 8곡인 그 마이크로폰 있잖아요, 그걸 부르더라고요. 이 곡 나온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퍼포먼스를 할 것인가 해가지고 영상을 봤는데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건지 편곡이 완전히 달라요, 원곡하고. 근데 그래서 상세 정보를 이렇게 좀 보니까 이 편곡이 스페치즈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새롭게 편곡된 게 스페치즈가 한 거겠죠. 뭐 디스코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던데 제가 봤을 때 디스코 스타일은 아니고 뉴잭스윙 같아요. 뉴잭스윙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시리건티가 놀라운 편곡으로 마이크로폰을 The First Take에서 부릅니다. 굉장히 좋아진 편곡이에요. 와, 그냥 저는 좀 이게 모든 게 다 놀라워서 영상으로 무조건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The First Take에 출연한 아마 역사적으로 최초의 태국 가수지 않을까 싶은데 시리건티의 마이크로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こんにちは。CDです。よろしく。 그 익살스러운 그런 표정이 있어요. 시리건티 특유의. 야, 멋있다. 오! 이거 뉴잭스윙 같은데? 오. 와, 씨. 스페치즈 미쳤다. 저는 태국에 이제 뭐 힙합, R&B 하는 아티스트들 많이 봤는데 왜 뉴잭스윙 같은 스타일은 왜 안 만드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갖고 왔어요. 스페치즈가. 저 뉴잭스윙 엄청나게 광팬인 거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제 우상이 또 테디 라일리 아닙니까? 와, 와, 이렇게 편곡되니까 되게 신기하다. 오, 오. 차갑고도 탁 촥 퍼지는 이 스네어 드럼 아시죠? 이게 아주 뉴잭 스윙의 매력이지. 아, 저 개인적으로 원곡이 뭐 엄청난 히트를 친 거를 전 알고 있는데 뉴잭스윙으로 편곡한 게 전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와, 이거 음원 발매하고 뮤직비디오까지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다. 약간 뭐 브루노마스한테 영감을 받아서 이런 스타일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아, 뉴잭스윙을 갖고 온 건 너무 반갑네요.
굳이 제가 이걸 뭐 스타일을 나눈다는 게 좀 의미는 없지만 뉴잭스윙도 시대별로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딱 80년대 느낌이야. 80년대 느낌도 있고 마이클 잭슨이 왜 테디라이랑 협업해서 막 뉴잭스윙스러운 팝 음악 나올 때들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와 근데 라이브도 되게 잘한다. 이거 들으니까 바비 브라운의 토끼춤이라도 쳐야 되는 모양인가 봐. 근데 시리건티의 그 저는 캐릭터의 느낌하고 이런 이렇게 좀 신나고 통통 튀기는 이런 느낌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야. 아, 스페치스가 이런 바이브도 만들 수 있다니까 진짜 놀랐습니다. 원곡하고는 180도 달라요. 여러분들도 아마 놀라실 거예요. 엄청 신난다 진짜. 아, 노래도 잘하네. 와, 너무 멋있습니다. 이 곡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이 곡이 어쩐지 제가 이 곡을 듣고 원곡이 어땠지? 라고 내가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봤는데 그래 이 느낌이 아니었는데 와 대박입니다. 나 여기서 다시 한번 놀랍니다. 아 스페치즈 대단해요. 예 대단합니다. 뉴잭스윙이라니 약간의 정정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 디스코라기보다는 저는 뉴잭스윙으로 이 곡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타이 뉴잭스윙이겠죠 얘기를 하면. 그리고 시리건티의 마이크로폰이 나온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좀 이렇게 새로운 느낌으로 아예 편곡을 해버리니까 그냥 완전히 다른 신곡 같아. 새로운 싱글이 나온 것 같아.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 채널에 시리건티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놀라운데 익살스럽고 펑키한 느낌들을 많이 가져다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근데 이거 음원 나왔으면 좋겠다. 꼭 들어보고 싶어요. 스트리밍으로.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